최고의 음악 시상에 추가 공연을 위해 인도네시아에 첫 발을 내디뎠는데요. 우리나라 가수로는 첫 공식 방문이라고 하네요. 네. 붉은 악마처럼 빨간색 티를 입고 보아 짱을 외치는 인도네시아 팬들. 보아의 인기를 정말 실감할 수가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곳은 인도네시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대중음악 시상식. 드디어 보아가 도착하자 팬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요. 취재진들 또한 취재 경쟁이 치열한데요. 보아에게 인도네시아에 온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제가 꼭 타임머신을 탄 기분 같고 내년의 여름을 좀 더 빨리 느끼는 기분이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을 오늘 처음 뵙게 되는 건데 이렇게 저의 좋은 인상을 남기고 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날 보아는 공연에 앞서 인도네시아 국민 가수와 특별한 만남도 가졌는데요. 두 나라 최고의 가수가 만난 기념으로 사진도 찍었고요. 인도네시아 대중가요 시상식 아미 어워드는요. 우리나라 연말 가요 시상식처럼 인도네시아 최고의 가수들을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요. 아, 좀 전에 보아랑 만났던 가수죠. 화려하면서 개성 넘치는 공연을 볼 수가 있었고요. 자, 드디어 보아의 차례인데요. 가수로는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서 공연을 한 보아. 많은 사람들이 보아에 화려하면서도 파워풀한 무대에 흠뻑 빠졌습니다. 흠뻑 빠졌죠? 인도네시아의 한류 돌풍을 일으킬 보아. 앞으로 활발한 활동 기대해보겠습니다. 생방송 TV원의 시청자 여러분, 2005년도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꼭 뜻깊은 한 해 만드시길 바랄게요.